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우선 공격을 한 차례 끊어내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자, 수비 발에 맞고 뒤쪽까지 흘렀는데요. 김성진 이휘수 골키퍼에게 오! 자, 들어갑니다. 너무나 아쉬운 실수. 스코어 1대0 울산 시민 앞서갑니다. 자, 지금은 걷어내는 것보다는 뒤로 주는 선택을 했고 지금 김한우 선수가 압박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집중력에 문제가 또 한 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너무나 뼈아픈 실수인데요. 지금 사실 이 계속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네, 이 장면이죠. 자, 지금은 이회수 골키퍼의 가랑이 사이로 조금 볼이 빠졌어요. 지금은 조금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처리할지 잡고 처리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그 생각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를 또 범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쉬운 마음에 고개를 떨궜던 이휘수 골키퍼. 최근 문정인 골키퍼를 대신해서 이제 오늘 경기에 선발 출전했던 이휘수 골키퍼인데 아무래도 그런 만큼 본인 스스로 뭔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역시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또 선발 출전을 했고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 굉장히 가득했을 텐데 네. 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고 그 결과로 또 자책골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전반전에는 집중력도 높아졌고 조금 수비가 안정화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장하령이 중앙쪽으로 빼줬고 김혜식 달려갑니다. 그리고 수비에 뒤 공이 있어요. 자, 골! 이종열 스코어 1대1. 자, 역시 분위기가 돌아왔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지금 한 차례 스루패스가 들어갔고 네. 자, 이 순간적으로 이종열 선수가 침투해서 이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FC 목포의 완벽한 득점. 이종열이 팀을 구해내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자, 다시 한번 균형을 이루는 양 팀입니다. 지금 김혜식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죠. 이 수비수들이 제대로 복귀하지 않은 그 틈을 노렸고 지금 굉장히 좋은 패스와 마무리까지 자, 정말 완벽했습니다. FC 목포는 팀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득점이 후반전에 나왔습니다. 이종열 그리고 동료 선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자, 굉장히 이른 시간에 한 골을 따라잡는 그런 지금 흐름이 되겠고 네. 지금 후반전 시작하고 나서 FC 목포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흐름 속이었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 본인들의 템포를 이어나가면서 추가골까지 임대준의 코너킥 헤딩! 자! 골! 어려운 상황 멀티골을 만들어내는 이종열입니다. 자, 역시 지금 좋은 흐름을 계속되게 이어갔고 그 흐름 속에서 세트피스로 헤딩까지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역전까지 성공을 해냈습니다. 이종열의 FC 목포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이제는 스코어 2대1. 자, 이 장면이죠. 자, 크로스 굉장히 좋았고 이 헤딩으로 돌려놓은 이후에 네, 지금 민웅기 선수의 무릎을 맞고 지금 골문으로 그대로 빨려가고 말았습니다. 네. 아, 지금은 이종열의 헤더가 팟포스트로 향했는데요. 자, 골포스트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스코어는 2대1. 역전에 성공한 FC 목포. 자, 역시 홈에서 강력함을 가지고 있던 FC 목포가 역시 네. 그 좀 높은 크로스를 통해서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곧바로 패스 연결, 볼 잡아놓고 자, 좋아요. 안쪽! 골! 동점골이 나옵니다. 김영우! 자, 지금은 측면에서 노상민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정확했고 네. 자, 역시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어가던 김영우 선수가 또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스코어는 2대2가 됩니다. 자, 정말 이 경합 과정에서 우세를 가져갔고 예. 이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아, 정말 노상민 선수의 완벽한 택백 크로스였죠. 자, 이렇게 앞에서 슈팅이 이루어진다면 아무리 선방력이 좋았던 문정인 골키퍼도 막기가 정말 힘듭니다. 네. 자, 정현호 감독과 윤균상 감독의 정말 지략 대결. 오늘 교체로 투입한 이종열 그리고 김양우 선수 양팀 모두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양팀 모두 그런 긍정적인 상황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FC 목포 박선영 빨라요. 박선영 반대편 오른쪽 상황 세컨볼 골! 장하령입니다. 장하령 다시 한번 목포 리드합니다.
자, 수비 지역에 있던 박선영 선수가 어느 순간 이 오버래핑까지 굉장히 잘 가져갔고, 자, 순간적으로 중앙에서 수비 선수들의 어떤 클리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흘러나온 것을 이 장한영 선수가 끝까지 뚱해서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네. 아, 여기서 네. 세컨볼. 자, 우선 박선영 선수의 스프린트 보십시오. 자, 정말 빠릅니다. 네. 와, 여기서 마지막에 밀어넣었던 장한영. 자, 이게 지금 이 김재현 선수가 클리어한 공이 이 신성기 선수의 뒷발을 맞고 또 운 좋게 뒤로 흐르면서 또 굉장히 좋은 어떤 행운이 또 한 차례 잘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장한영 선수의 득